정결 운동이었어요. 그 당시 정결주의 운동이었어요. 지상에 천국을 만들자 하고 진짜로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강림하게 하자고 열심히 그 십계명 그대로 지키면서 율법 지키면서 운동했던 분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. 그 당시 아주 정화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에요. 세상이 더러우니까 청정하게 만들자고. 그분들을 공격한 거예요, 예수님은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리새파 그러면 아주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해요. 여러분 지금 거기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와서 딱 보시면 와, 바리새파 양반이었네. 내가 왜 바리새파들한테 그렇게 험하게 얘기했을까를 고민하실 거예요. 지금 뭐 이렇게 바리새파라도 보고 싶다 그러실 거예요. 바리새파 어디 있냐. 이게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에요. 진짜로 그래요. 바리새파는 진짜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파였어요. 당대 최고의 그 철학자로 칭찬받는 바리새파의 제자였다고요. 그래서 이 기독교를요 완전히 쓰레기 취급했죠.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것들이요? 이거 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모시질 않나? 뭐 완전히 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. 탄압의 제일 앞장서 다니다가 본인이 성령 체험을 탁 해버린 거예요. 그리스도를 본인은 만났다고 주장하죠.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직접 만났다는 식으로 주장해요. 봤다는 거예요, 자기가 예수님.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의 자기도 넣습니다. 나도 봤다, 분명히 예수. 근데 예수님을 볼 때, 그 예수님의 영적인 몸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볼 때 성령이 강림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선사들처럼 이 양반도 3년간 보림을 합니다. 원래 한 3년씩 보림 공부하거든요. 그쪽 다마색에서 거기 아무튼 그쪽에서 정확히 거기서만 3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소한 거기서 다마색으로 간 이후에는 3년 내가 이후 3년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3년간은 거기 계셨어요. 거기서 계속 철학적으로 다듬는데 기존에 이미 철학자예요. 그 히랍 철학에도 밝고 원래 철학자인데 그 율법에 정통하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 체험이 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학설이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. 율법 위주의 학설이 다 다시 정립되고 나서야 자기 체계가 딱 정립되고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합니다. 이미 사도로 거듭나버렸죠. 자기가 겪었던 이거 체험이에요. 나는 보세요. 예수님 탄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바리새파였어요. 그러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림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. 내가 뭘 잘나간 게 아닌데.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. 죄인 중에 으뜸 죄인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나도 성령 받으니까 그냥 자녀로 거듭나지더라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혼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성령이 그런 자리예요.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. 된 뒤에 내가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싸워오고 있다. 그러니까 영화,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광의 몸을 주실 거다.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솔직한 자기 단계의 고백입니다. 자기 경지에.